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개속 내용 안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그앞 시간에 저번 그 시간에 그 12번째 개송을 조금 설명하다가 끝머리 설명이 조금 덜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한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마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성치라는 것이 그런 토대라는 것이거든요. 근이라는 것은 뿌리 근자 써놨지만 그 토대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이 몸과 정신적 자세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한 생을 마감할 때는 그렇게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져 가고 그래서 근성치가 일체공으로 이제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것도 이제 이미 호흡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심장이 멎으면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그래 우리가 이제 선근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공이라는 공을 체험하고 또그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공덕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해체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일체공으로 다 해체가 되어지고 모든 그 개념적 전가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관상을 해서 또 부처님이 나타나고 또 보살이 나타나고 또는 어떤 극락세계가 나타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일시적으로 그 죽음 앞에서 잠깐 그 나타났다가 이게 사라지거든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염호의 조건들이 우리가 이제 싫어하고 좋아하고 또 더러워하고 깨끗해하고 이런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죠. 그게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불교식 관념도 그렇고 이제 그뭐그 다른 종교에서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사람이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세속적으로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건 좋은 일을 했건 간에 그것을 무슨 보복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속법에서도 우리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형사법도 기소를 갖다 중지를 하거든요. 중지를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미운 마음도 있고 이제 싫은 마음도 있고 그냥 좋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또 일단 죽어서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한순간에 이제 밉다 뭐 좋다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젊었을 때도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부질없고 그런 것이 별 의미 없고 우리들을 갖다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실은 그 관찰을 깊이 하고 거기에 대한 애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좋고 싫음을 가지고 내 감정적 반응을 갖다 하지 않고 감정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도 그런 것이 떠나지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염호의 그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우리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조건들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도 아, 저 사람은 조금 습이 짙어서 저건 좀 자기가 힘들어질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갖다 그 이끌어 주려고 그 구덩이에서부터 다랑이 구덩이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보살의 정신인데 만약에 우리 사는 것은 대다수가 그냥 그 믿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금방 심하게 분별되어져서 그게 일어나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 중생을 갖다 사실은 괴롭히는 가장 근원인데 이제 호흡이 떨어지고 심장이 멎어지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게 그 바로도 상태가 되어서 위로 떠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밉다 아 좋다 하는 생각이 끊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원수다 친한이다 이런 것도 그 사실상 다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마치 우리가 왜 그 청명한 가을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이 우리 한국 가을은 특히나 더 그 하늘 빛이 말이죠 아주 더 맑아요 그죠? 좀 흐릿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하늘 빛이 푸르고 지금 요 색깔 같네. 그래 푸르고 아주 그 막 맑은데 구름 한 점 없이 산 산마루의 그 내림선이라든지 마루선 산의 선하고 하늘하고 딱 이렇게 그 선만 아 저기가 보이는 곳이 하늘이구나 하는 그 맑은 생각이 있듯이 구름 하나 없는 그 맑은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뭐 그 건성치를 이루어서 이 성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바탕들도 이미 빈 상태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개념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증가 그 여러 그 보살 불보살들의 상도 다 사라지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들도 다 이제 딱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자유로워지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아주 가을 하늘처럼 맑은 상태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게 이제 이게 죽음에 다다랐을 때 가는 행로 가운데 이제 하나란 말. 그럴 때 청명한 빛의 모자가 만날 수 있기를 청명한 빛의 모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 밀교에서 교합상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으로 표현할 때 교합상 얘기를 갖다 이제 그 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놨지만은 여기에서 청명한 빛의 모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서 청명한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빛이 아주 맑은 빛으로 두 가지 색깔이 아니고 하나로 딱 합치되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사마타에 깊숙이 들어가서 양 그게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여러 가지 번뇌가 사라지면서 하나에 딱 집중되어져서 하나에 집중돼서 마음이 오롯이 되었을 때 그 모습과 똑같아요. 양극단이 하나가 되어버렸다고. 양변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때도 이제 바로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아, 이런저런 뭐 수행이라는 어떤 가치를 두고서 했던 것들 또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던 그 양변들이 다 사라지면서 청명한 하늘빛처럼 이렇게 빛이 싹 드러나서 그 에너지 색깔이, 에너지가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매우 중요한 상태야. 매우 중요한 상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요. 제일 천박한 것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뭐 시체 치울 생각만 하고 부조돈 받을 생각만 하고 앉았고 이제. 그러면 사실상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누가 죽으면 뭐 황망하고 그냥 그 정신이 없고 그냥 뭐 밥을 몇 그릇을 해야 될 건가, 무슨 뭐 나무를 뭘 해야 될까, 전을 지져야 될 건가, 무슨 뭐 뭘 성복제를 지내야 될 건가, 뭐 옷을 갖다 뭐 무슨 뭐 죽음의 옷을 어떻게 맨 헷갈리는 소리밖에 안 해. 그 실제 이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아무런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쓰다가 버리고 온 이 버린 이 몸뚱아리를 감싸고 뭐 나는 화장을 안 할 것이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그건 이미 떠난 상태의 헌집이에요. 빈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망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 초상을 치르는데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 저걸 위해서 좀 아주 천박한 사람들은 그 초상집에 앉아가지고 맨날 생각이 뭐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각이 야, 그 아버지 저쪽 아파트는 내가 가져야 돈을 좀 더 많이 내가 얻겠지 뭐 유산 상속 걸거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고 앉았다든지 그게 주로 이제 천박한 아주 저질들의 자녀를 둔 부잣집 사람들의 일상적인 얘기들이야. 그 뭐 옷은 그냥 무슨 뭐 장례식에 무슨 근사한 옷들을 갖다 조이복이라 그러면서 비싼 옷들을 입고 나가지고 그럴듯하게 조문받고 다 하면서 그럴듯하게 형식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상태에서 얼마나 이게 지금 두려움 없이 또 헷갈림 없이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갖다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그걸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곁에서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건 오롯이 망자를 갖다가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 지금 바르도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건 중엄 상태. 지금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가장 어려운 때거든. 또 가장 어려운 때이기도 하고 가장 이 몸을 다 버리고 이게 내가 집착했던 것을 다 놓아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분별심을 일으켰던 것을 다 놓아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법문을 알아듣기가 매우 쉬운 때라면 그래서 진심으로 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그 법문을 해주고 또 염불을 해주고 집중을 해서 그 불보살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진심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13번 번개불과 같은 강력한 여인에 의해 달처럼 흰 물
물질들이 녹는 네 가지 공성의 시간 동안 이 번개꿀 바즈라처럼 이게 이제 여기에 여인으로 표현해놨잖아요, 그죠? 그건 여인으로 표현해놨지만 이게 이제 빛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빛이 에너지예요. 그게 프라냐예요. 강력한 그 에너지로서 달처럼 흰 물질들이 녹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안에 에너지가 화하는데 그 천수경의 나자색선백 여기서부터 나오는 색선백 하얀색의 에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마지막 그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하얀색의 에너지예요. 근데 그 하얀색의 에너지 자체도 자성이 없다라고 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기도를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또는 아미타 부처님의 양 그 옆에 보좌로 계시는 그 두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과 관세음 보살님께서도 여기에 지금 염불하는 여기에 또는 전도하는 여기에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협시와 같이 여기 오시고 일루왕 보살님께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관을 할 때 그 요렇게 그냥 산 사람처럼 몸을 갖고 오셨다 이렇게 관을 하지 않고 에너지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하얀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관을 하고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관을 하고서 염불 다 끝나고 빛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그렇게 관을 하거든요. 관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기도를 할 때 그 대보살 승자들께서 여기에 다 두루 빛으로 오셔서 다 계시고 나를 내가 지금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관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 하얀 빛을 보더라도 잘 들으세요. 하얀 에너지 상태의 빛을 갖다 이제 보게 될 때 공성을 생각하래요. 네 가지 공성이라는데 네 가지 공성은 다 마찬가지. 공성을 생각. 그 빛 자체도 자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라. 또 이것을 갖다 빛 자체가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아가 돼 버려요.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만약에 그 돌아가셨는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얀 에너지가 전부 다 여러 에너지가 있다가 합해지면서 모자의 빛이 합해지면서 하나의 하얀 에너지로 바뀌는 이 모습에서도 여기에 공성을 관해야 된다. 이제 요렇게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얘기를 갖다 하실 때 꼭 빛으로 이렇게 오셨다. 우리 칼라차크라 할 때도 그러고 관정을 주실 때는 꼭 우리보다 먼저 나오셔가지고 새벽 한 6시쯤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 관을 전부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빛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한다면 그게 빛으로 그러면 계시는구나, 영원히 계시는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에너지 자체도 그렇게 하얀 빛깔의 에너지 자체도
자성이 없는 공성이다라고 관찰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하얀 그 빛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할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라고 할 때 하고 마지막 관찰을 그 기도를 끝낼 때 아 이제 그 자성이 공에서 원위치로 다 화했다라고 관을 해준다.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무슨 빛에 뭐 열애가 계시고 뭐 그 열애가 뭐 나한테 와서 뭘 하고 이제 이상한 이제 무당푸닥거리 뭐 귀신 신할 까먹는 얘기 다 하고 앉아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에 대해서 공생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 그래서 녹는 네 가지 공생에 대해서 본래적인 한의와 공생이 합해진 반야지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요 재밌는 게 이제 깨달음을 이루어서 반야를 그러니까 공성 반야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얘기는 공성 체험이 된다는 뜻이거든. 공성 체험이 된 것을 갖다가 공성 체험 된 대로 말씀하신 것이 반야부 경전의 전부다라는 말. 반야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에 무자성이고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전부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것을 갖다 확실히 아는 것을 반야지라고 해요. 확실히 아는 것을 반야지라고 그러면 그 반야지를 느낄 때 여기 환희지 있죠. 환희 그 이게 이제 초지에서 보살 초지에서 반야지의 공성을 체험할 때 환희심이 솟구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반야지가 체험되지는 것과 환희가 정말 진짜 깊은 생각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이게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도 상태, 중엄 상태에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고 반야지와 한의지가 합해지는 이 순간에 이제 깨달음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제 바라도 상태에서 깨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이것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라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럴 때 보살 초지에서 견도가 될 때도 삼매가 일념이 대져서 마음이 산란함이 하나도 없이 다 대지고 관이 대지면서 공성 체험이 대진 뒤에 관이 대지면서 이게 반야의 지혜가 생성되어질 이때 그 상태에 집중 상태가 그대로 바라도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살 초지가 됐을 때, 뭐 물론 이게 안 된 얘기지만도 됐다고 착각을 했을 때 삼매가 이루어져서 공성 체험이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안 됐다. 삼매가 흔들리고 다른 망상이 일어나고 또는 혼침 상태가 지속되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얀 기의 에너지가 공성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환희와 반야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 삼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지금 발언을 한 거라고. 이제 이 상태 정도만 돼도 전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당신의 전생 기억을 갖다 이 생
이 앞생에 살았던 기억을 다 줘. 이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이제 당견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죽은 뒤에 자기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상견이라도, 상견이면요, 뭐 나는 뭐 믿어서 저 어디 브라만천에 가리라 이렇게 했던 사람은 사실상 태어나면서 소에게 입대하면서도 자기는 천국으로 착각한다고. 자기 업이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 나는 천국으로 가는구나. 이때 이제 이 명상 상태가 집중 상태가 흐트러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정진하는 것이 뭐 앉아 있어도 10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비주 같은 것을 하거나 진언 수행을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진언이 계속 돼져야 되고 진언이 돼지면서 이게 하얀 빛으로 화해지고 빛으로 화해지면서 이게 공성으로 화해지면서 환희심이 솟구치고 아 이런 것이 일체가 다 자성이 없이 흐트러지는 것이구나.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이야. 지금 이 죽은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전부 다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이구나. 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갖다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들을 거예요. 자, 14번. 우리가 중음도의 상태에서 지금 이제 사람의 그 호흡과 심정지가 된 뒤에 이것이 꿈처럼 우리 몸으로부터 그 에너지가 빠져나와서 다음 생을 윤회할 때까지를 우리는 중음이라 그랬죠. 중음신. 바르도 중간 상태의 생명.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그 전 단계의 예비 생명 그러면 좀 정확하게 맞을까? 지옥을 가거나 뭐 천상을 가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생의 그 흐름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의 얘기가 아니고 아직 그 미정 상태의 윤회하는 생명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중음도 상태에서 환각의 산미를 성취하여 청명한 빛을 떠나 오직 불안하와 죽음의 청명한 빛의 마음에서만 생겨난 붓다의 상과 아름다움의 영광이 불타는 듯한 환희신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이때 이제 뭐냐면 요거는 그냥 하나 다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삼매가 이제 앞에 지금 13번에서 삼매를 얘기했잖아요. 삼매 상태 유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 삼매 상태 자체 환각의 삼매라 그랬어. 그때 지금 바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삼매이기 때문에 삼매 자체도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야. 삼매 자체도 삼매가 본래부터 있어서 삼매가 된 것은 아니고 정신 상태를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 형자야.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가을 하늘처럼 맑은 빛이나 또는 그 하얀 빛을 청명한 빛을 갖다가 떠나고 오직 불안하 이 에너지란 말이야. 불안하의 불안하와 그 기와 죽음의 청명한 빛의 마음에서만 생겨난. 그러니까 죽음의 청명한 빛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지금 이제 아 공성이다 하고 알아차린 그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과 같은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부처님 모습을 떠올리고
그래서 부처님 모습을 30 이상 80종호를 떠올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부처님처럼 큰 관상의 힘을 내는 삼매 상태에서. 그래서 환희신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이때 이제 이 업이 말이죠. 사실 이 바로 상태 수행에 의해서 다음 생에 만약에 그 어머니의 몸에 입태가 되어졌다면 강력한 부처님의 보신과 화신의 모습을 갖다 만들어내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결국 우리가 이제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받아서 태어나는 건데 바로도 상태에서 이걸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번에 했잖아요. 저 이 육도 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옥, 아귀, 축생, 뭐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서의 바르도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인간으로밖에 수행이 안 돼. 인간 이해는 수행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바르도 상태에서 인간이 죽었을 때 바르도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49일 동안의 얘기이지만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 뭐 49제는 얼마만 지냅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본인이 공양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 돼, 그냥. 그리고 법문 요청해서 돌아가신 진짜 법문을 잘 하시는 분을 정확하게 법문하시고 연불을 해서 집중해서 관상해서 잘 해주실 분을 초청해서 법사를 초청해서 정말 제대로 해주시면 돌아가신 분에게 큰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달라이라마께서 이 얘기도 몇 번 했지만 그 다람살라 그 남결사의 법당 뒤로 이렇게 탑돌이듯이 돌아서 법회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당신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 어떤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그 당신이 돌아가실 때 힘들거들랑 염불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돌아가실 때 힘들거들랑 나를 꼭 찾으라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살만 바라보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다음 생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다음 생에서 우리가 받아날 수 있는 것도 위험해지고 바로도 상태에서 실제로 조금이라도 많이 도움을 줘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 업이 굉장히 빨리 정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49제를 지낸다라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또는 무슨 뭐 또는 어쩐 경제적이거나 또는 뭐 의무적이거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돌아가신 망자를 도우기 위한 것 외에는 있어서는 안 돼요.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 그 율장에도 보면요. 스님 출가한 스님들은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장례 용품이나 뭐 장의사 같은 이런 못 하겠어요.
출가한 승려들의 역할은 돌아가신 이를 위한 정신적 역할과 정신적 해탈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외에는 못하겠어요. 율장 이건 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수준과 죽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나는 그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 죽었다 하고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진옥쌤 재산이 어디 얼마래 또 뭐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대 그런 것만 해샀고 뭐 우신두신 해샀고 뭐 뭐 한쪽에서는 울어샀고 한쪽에서는 웃어샀고 그렇게 하면 뭔 도움이 되겠어요. 평생 불행하기도 가르치지 않은 가보를 갖다 지독생이 받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한의신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이 몸을 받아 태어나서 일체 중생을 위할 수 있는 그 기반, 기초를 만들 수 있기를 갖다가 항상 발언해야 돼요. 그냥 엎달아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 여기에 환희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태어나면서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고 보살의 신으로 태어나서 보살 초지 이상의 화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갖다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5, 16, 17은 다음에 이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빤첸 라마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당신의 발언을 얘기한 것이고 입보리 행로는 이제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더 하고 난 뒤에 입보리 행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BTN 부다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이익될 수 있는 그래서 수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인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순엔 불자님, 신경아 불자님, 오미정 불자님, 이강림 불자님, 현금숙 불자님, 유향숙 불자님 또 가족들 전부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보리심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